그러지 않았습니다. 해고하신 게 가장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.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일단 받으세요. 주세요. 저는 MBC입니다. 비행기입니다. 그럼 예전에 신문인데 그 사장님 계실 때 그동안 부당 행위나 이런 것들 다 인정하시는 아니 나는 그 인정하지 않죠. 징계도 많았고 해고도 많고 부당 인사도 많았습니다. 부당 정보도 많았고요. 회사의 김재철 사장님 계실 때부터 회사의 경영진이니까 나는 합당한 조치를 한 겁니다. 그게 어떻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건 고객님이 가서 그런 그럼 회사에서 회사를 일을 안 하는 사람을 갖다 똑같이 가 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자들이나 PD들이 관련 업무와 상관없는 곳으로 다 정보 보내고 나는 징계 그러지 보내고 않았습니다. 해고하신 게 사장님이시죠?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. 임원들이 다 언론에서 하는 거지. 회사가 다 사원이잖아요. 나도 사원으로 사장님이셨지 않습니까? 임원들에게 책임을 넘기시는 건가요? 진행할게요. 자, 이제 그만합시다. 이제 끝난 다음에 뭐 얘기를 하죠. 여러분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MBC 직무 사태에 대해서.